의총회 철이죠. 예, 9월달, 또 10월달엔 또 노예 철이고요. 그래서 9, 10월달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큰 예, 모임으로 많이 이제 모이는데 각 교단들마다 많이 모이는데 우리 교단도 어느덧 벌써 11년 차에 이렇게 접어들어서 11회 정기총회를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총회장으로서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해 주시사 오늘 이곳에 저희 총회원들이 모여서 먼저 예배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따가 우리 제가 설교 마치면 순서에는 없는데 우리 총회에 결의문이 있어요. 총회 결의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숙지를 하시고 또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광고 전에 나오셔서 결의문을 반드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지인 목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셔서 아침 일찍부터 저 광명에, 광명에 있는 대학교,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가서 또 저희 화성에 가니까 거기 또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거기 가서 이제 오전 내내 있다가 이렇게 또 저희들 먼저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소명과 사명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소명은 부르심에 관한 것이고 사명은 보내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면 뭐가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즐겨하는 얘기가 있는데 따라해봅니다. 박갑하자. 박갑하자. 네, 박갑하자. 이제 어려서 부모님이 그랬어요. 이제 속색이고 막 그러면 아유 저거 박갑도 못해. 예? 네? 박갑도 못해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안타깝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녀를 낳고 자녀가 커가면서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부모 마음에 속이 터지니까 왜 힘들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들 자식들 밥 먹이는 게 최대 관건 아니겠어요? 자식들 예? 굶기지 않고 따뜻한 밥 먹이는 게 최대의 관건인데 그게 힘들어서 자식들 키우는데 예, 제대로 행동을 못하고 살지 못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밥값도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총회가 좀 밥값 좀 하면서 삽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지껏 줄기차게 이 총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이 없는데 땅 속에 묻히고 나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때 가서 조금 더 잘할 걸 그러지 마세요. 껄껄하지 마세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말 못하고 죽을 때 되면 뭐라 그래요? 껄껄껄 하고 죽는 데잖아요. 잘할 걸, 사랑한다고 말할 걸, 뭐 한다고 말할 걸. 똑같이 우리도 주님 앞에 예? 예,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나고 예? 수족 못 놀리고 있을 때 껄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주실 때 아멘. 이 땅에서 잘하세요. 아멘. 이 땅에서 밥값하면서 삽시다. 아멘. 아멘. 요즘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장로교만 230몇 개, 250개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우리 교단이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유명무실하고 밥값도 못하는 교단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규모를 크고 작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밥값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에녹총회가 11년 이렇게 됐지만 저는 총회장으로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우리 총대 목사님들이 총회 교단 산하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저라고 왜 교단이 컸으면 하는 욕심이 없겠습니까?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대형 교단에 많이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11년 동안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지켜주시고 교단에 소속돼서 열심히 주와 복음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주실 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 우리가 소명받은 그러한 모습, 소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총회 주제가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명의식이 확실한 총회. 네, 무슨 의식이 확실한 총회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확실한 총회요, 소명.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무릎 꿇고 목사님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그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가 임직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불러주셨고 왜 목사가 되게 해주셨고. 근데 요즘 뭐 유튜브 보니까 어느 훌륭하신 어르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왜 타락하는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타이틀을 걸고 얘기하신 걸 봤습니다. 목사가 왜 타락할까요? 바로 이 소명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사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일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일이 과연 내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자꾸 부재해가고 자꾸 희미해져갈 때 목사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 교단의 총회장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들통이 나서 성도에게 들통이 나서 이제 아직도 총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또 말씀이 많고 또 실추되고 이런 모습들. 그런 데다 대고 뭐 10억을 뭐 요구했네 뭐 했네 이런 소리를 자꾸 들리는 모습 보면 아 정말 왜 이럴까. 같은 목사 입장에서, 같은 교단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이 왜 자꾸 끝이 안 좋을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전 예배 드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시킬 생각 말고 바른 목회하라고.
바른 목회하라. 여러분 학생 때 다 배우셨지만 교과 과정 중에 뭐가 있어요?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옛날 분들은 아마 도덕이죠. 도덕 시간. 근데 그게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바른 생활. 왜 그걸 가르칠까요? 바르게 살라고. 머리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생활로도 바르게 살라고. 근데 목회하면서 이제 단체 활동을 해보면서 또 교단을 이끌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아무개 목사, 아무개 교단,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목회하는가, 바르게 교단을 운영하는가, 바르게 교단이 움직여 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존재감은요, 존재감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존재감이 없는 교단, 그것은 있으나 마나한 교단이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워주는데 그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총대 목사님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가라! 라고 그랬어요. 가라. 어딜 갈까요? 세상 속으로 가는데 그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흥가로 가고 주색 잡게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총회를 11년 전에 세워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 젊은 여호수아 능력이 없어요. 예? 모세에 비하면 예? 경험도 부족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아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 말씀 읽어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뭐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뭐예요? 의지적인 것을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목사로 삼아주시고 에녹 총회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총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일어나 가라 했을 때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주저할 틈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일어나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 소명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아멘. 왜 머뭇머뭇합니까? 왜 머뭇머뭇합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안수받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어디든지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안주하고 마는 거예요. 안주하고 마는 거예요. 저도 아는 목사지만 그 목사가 요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몇 달 전, 두 달 전에는 케이블 방송에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영방송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통에 자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지금 전국에 6만여 목회자가 있어요. 6만여 목회자 중에요. 한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아무개 목사 하면요. 건너 건너면 두세 명만 건너면 다 압니다. 왜 목사가 그렇게 타락하는가? 왜 목사가 그렇게 예? 저질이 돼버리는가? 소명의식이 부재하니까. 소명의식이 부재하니까. 우리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회가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멘. 이제 11살 아닙니까? 11년이 됐어요. 그러면 해를 거듭할수록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내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저 천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천국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그 양무리들을 이끌고 우리가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서 양무리들을 이끌고 성도에 서서 가는 존재들이 바로 목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목사가 비실비실되고 영양가 없이 살고 예 제대로 밥값도 못하면서 살면 그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의식 나를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을 잊지 않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지상명령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것은 우리 총회가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그래도 예, 나가시는 분들도 다른 교단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좋은 소문이 나는 것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저는 지금 우리 회원 목사님들에게 고개 숙여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아멘.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아멘. 마음이 소명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아주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예, 규모가 작다고 절대로 주눅들지 마세요. 교단 가지고 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멘. 교단 가지고 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교단은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예? 효과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예? 그냥 여리게 생활하지 사용하지 마시고 주눅 들어서 사용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소명받은 목회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세 번째는요, 율법을 다 행하세요. 율법. 우리 목사님들은 무식한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되죠.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꽉 차 있을 때에 거기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거기 담대함이 나오고. 예? 아멘. 우리 교단은요, 교단의 신앙 노선에도 나와 있듯이 무정년제예요. 무정년제. 사람은요, 나이 먹으면서 자꾸 마음이 여려져요. 그래요? 그렇죠? 예. 마음이 여려져요. 아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제 뭐 힘도 없고, 이빨도 다 빠지고, 뭐, 다리도 아프고. 예? 나 같은 사람이 뭐. 이제 뭐, 손주들이나 봐야지. 저는 목사로서 스마트폰에 손주들 있는 모습, 강아지 있는 모습, 그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그들을 사랑해야죠. 그죠? 예. 요즘 강아지들도 반려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뭐, 그냥 뭐, 내 새끼, 내 새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로서 손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 이렇게 전화해보면, 아유, 손주 봐야 돼가지고 못 나가요. 설교 부탁하는데도 손주 봐야 돼가지고 못, 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손주 봐준다고 몇 푼 져주는데, 처음에는 잘 져줘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나니까, 엄마, 나 돈 없어. 그리고 강제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개 키우느냐고 못 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예? 몇몇 사람을 불러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 부모가 죽게 되었나 죽었습니다. 장사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숨이 넘어갈 만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숨 넘어가기 직전. 그래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식된 도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아멘. 네? 그럼 주님께서 불효를 가르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복음의 김박성.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나를 목사로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 그 많은 총회가 있는데, 예? 누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총회, 예, 에녹 총회. 거기 소속돼서 뭐 할 건가? 복음 전하라고. 아멘. 복음 전하라고. 아멘.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 세워주신 거예요. 11년 전에 그 WCC 반대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으로, 아, 이 WCC가 잘못된 것이구나 아닌가 하는 걸,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혼합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 화해하자, 친구하자, 당신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줄 테니까 그래서 무당도 불러드리고 모두 불러드리고 다, 예? 이렇게 한 게 바로 WCC 아닙니까? 지금 가을에 이번 달에 이 송도에서 로잔대회가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뚜껑도 열기도 전에. 왜? 한번 되었으니까. 2013년도에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에스겔 선지자같이 임자야 너는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창자까지 가득 채워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있을 때에 우리는요 네 번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아멘. 조명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아유 요즘 목회도 어려운데 뭐 예? 호떡 장사나 할까? 그러지 마세요.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서 이중직을 다 허용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는 총회장님은 이번에 제가 어느 총회가 갔다 왔는데 그 합동동심총회라고 총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택시 운전기사를 했어요. 이제 센세이션한 거죠. 10년 전에 목회자가 어떻게 예? 알바를 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전도한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취재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서 복음을 친 거예요. 시절이 이렇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 좌우로 치우치면서 나같이 나 같은 사람이 뭐래? 이제는 기억력도 다 안 좋고 몸도 고장 나고 뭐 하는데 이러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정년이 없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목사는 정년이 없다. 정년이 없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못하면은 본인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아, 기력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소명 의식이 있는 나는 예? 감사는 11년 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예, 예,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단은 무정년제다 했더니 지금은요 무정년제를 요번 교단 내에서 이제 교단들이 무정년제를 하는 교단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 아닙니까? 보니까 70세에서 73세, 73세에서 이제는 대부분의 교단들이 목사 정년을 75세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왜? 70대 중반이라도 여기 70 넘으신 목사님들 계시지만 바로 다 건강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건강 주신 거 가지고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왜 자로우로 치우칩니까? 왜 세상 일 하려고 자꾸 예? 목회 때려치고 세상 일하고 먹고 살기 힘든데 예? 교회 문 닫고 예? 다른 일 하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예? 각 교단들마다 목사님들이 대형 교회 아닌 이상 생계가 곤란하니까 그 부분을 다 인정해주고 있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소명의식이 있는데 그 불러주셨는데 나, 내 가정 내 목구멍 이거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제가 애들 낳고 저는 젊지만 애들 셋 낳고 이렇게 키워보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래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목구멍이 뭐가 포도청이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애 낳고 애 키워보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구나. 여러분, 포도청 무섭죠? 한번 끌려가면 사람 반 죽는 거 아니에요? 이 목구멍이 그렇게 무서워요. 목구멍이 뭐예요?
음식을 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목구멍.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가정 안,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내 목회지 책임 안 져주시겠어요?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시간이 있거들랑 그런 고민할 시간이 있거들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아멘. 저도 목회 이곳에서 개척했어요. 이곳에서 23년 동안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경험 안 해봤으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경험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아멘. 늘 묵상하세요.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회 사역하면서 늘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광 목사를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이렇게 하냐고. 근데 다 해요. 목회 오래 해서 뭐 그거 가지고 할까요? 아니에요. 다녔으면요. 뭐 수십 년 목회해도 다녔으면 부럽고 떨려요. 그런데 스시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길 가다가도 예? 또 핸드폰을 보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시죠. 제 핸드폰에는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메모를 해놓는 습관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거 가지고 또 설교 본문도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충분히 돼요. 어떤 분은 설교해 주시죠. 그러니까 머리 긁적긁적거리면서 아유 목사님 나 설교 못해요. 아유 어떤 분은 목사가 돼가지고 축도도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단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남자 목사님들보다 이렇게 다녔을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목회하면 괜찮은데 목회 안 하는 분들은요 축도를 해봤어야지 축도도 못해요 축도도.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르쳐준 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정말 목사라고 하면 말씀 전하려고 그렇게 예? 성도가 있든 없든 말씀을 가지고 예? 단에 쓰세요. 가정에서도 내 목회지가 없더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예? 실제로 내가 예배 석상에서 예? 설교하듯이 그렇게 자꾸 예? 해보시면 어디 가서도 무시 안 당합니다. 한국교회에 몇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그래요? 6만여 목회자가 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죠. 옛날에는 집사님, 권사님 하면 다 뒤돌아봤는데 요즘은 목사님 하면 다 뒤돌아본대. 그만큼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 왜 그렇게 목사가 많은가? 그것은 저 북녘당이 무너지면요. 그 숫자 다 동원해도 모자라요. 하나님은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판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귀순하는 사람들이 계속 육로로 계속 넘어오잖아요. 그 정세는 그 실세들, 북한의 실세들이 계속해서 넘어와요. 언제 어느 때 북한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닫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소명의식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예? 최소한 우리는 욕은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무시는 안 당해야 되잖아요. 그 6만여 목회자가 있는데 거기서 예? 내가 무시를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목회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총회는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너무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초기에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모아둘까? 예? 그래서 차를, 그때는 믿음도 좋아가지고 이스타나 12인승 슈퍼프라임 있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차가 개척하면서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폐차 팔 때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저 무생물인 차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발이 닳도록, 타이어가 닳도록, 그게 고장 나도록 그렇게, 예? 헌신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 차 저기 팔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런데 우리가 주어의 일을 한다시고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에녹총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름값도 못하고 목사답지도 못한다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있기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아무개야 힘들었지, 아무개야 수고했다. 아멘. 여러분, 인사할 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수고했습니다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는 용어는 아니라 그래요. 근데 뭐 달리 쓸 용어가 거의 없다 보니까, 예, 수고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수고했다라는 용어는 윗사람이, 즉 직장 상사나 아니면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쓰는 거예요. 수고했다. 직원이 사장한테 수고했다라는 것 들어봤어요? 그런 말 합니까? 안 하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수고했어 하면서 월급 주고 보너스 주고 회식도 시켜주고.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십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 재림이에요. 그 예수 재림의 소망을 품고, 그래서 우리 교단 이름도 뭐예요? 에녹이잖아요. 에녹이잖아요. 주와 동행한 사람. 아멘. 우리는요, 어떤 신비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물론 신비적인 요소는 있죠. 어느 종교든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아직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예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하면서 내 사역지에, 내 가정에, 내 목양지에, 우리 교단에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부여잡고 열심히 주어진 사명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이 예배가 마치고 성찬식 하면서 또 회의를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까지 그 시간까지 잘 다 참석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저도 명심하고 아버지. 우리 총대 목사님들도 명심하며 이 사역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오신 아버지.